호랑이띠 여러분들 주목해 주십시오. 5월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적같은 대반전과 황금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자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5월의 호랑이띠에게 어떤 행운이 올 것인가? 과연 천운이 따를 것인가? 누가 그 행운을 손에 쥘 것인가? 나이별로 운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미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1998년 무인생 범띠는 취업운과 이직운이 좋습니다. 연초에 입사하신 분들 중에 현재 직장에 불만이 있는 분들은요, 5월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직 재취업을 하신다면요, 소개를 통해서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평소에 나를 좋게 평가하던 지인이 나를 좋은 자리에 꽂아주는 것이지요. 내가 힘들게 발품 팔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알아서 일자리를 가져오니까요. 잠자코 기다리고 계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또 5월은 애정운이 좋아지는데요. 취미활동, 특히 몸을 움직이는 스포츠를 해보십시오.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 1986년 병인생 범띠는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이렇게 섞여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나의 마음이 중요해지는 달인데요, 욕심을 부리는 일이 있다면 운의 흐름을 역행할 수도 있어요. 작은 이득만 바란다면 충분히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싱글이신 분들은요, 소개나 맞선이 들어오면은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일단 나가서 만나보십시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운기가 흐르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호랑이띠는 5월에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게 됩니다. 제3자의 도움을 통해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또 큰 거래를 계약하고 매매를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운거든요. 그래서 5월에는 맞선도 자주 보시고 투자 조언도 많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재테크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5월은 활동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부업을 하신다면 집에 앉아서 하는 일보다는 밖에 나가서 땀 흘려 버는 돈이 액수가 더 클 겁니다. 가급적이면 사람을 많이 자주 만나시고요. 또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럼 1974년 갑인생 호랑이띠는 어떠냐? 그동안에 좀 답답하셨죠. 5월 달에는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내가 집안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있죠. 가족들이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또 자녀가 취직, 결혼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내 명의로 유산 상속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나의 지위가 상승하게 될 수 있어요.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모든 식구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운세는요, 재물과 권리, 자격이 주어지는 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딱 하나가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이 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최대한 침묵을 지키고 점잖게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부동산에 가서 괜히 촉새같이 입방정을 떠시면 좋은 매물도 놓치게 되고요. 당연히 사람이 가벼워 보이니까요. 명예를 얻기도 힘들어집니다. 이 무조건 입단속
우직하게 계시기만 하십시오. 아쉽게도 직장은 조금 부족한 편인데요. 내가 소속된 곳에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정치 싸움이 벌어지거나 사소한 다툼이 발생하면요. 자존심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5월에는 직장에서 욱 하고 밀고 올라오더라도 꾹 참으십시오. 목소리를 줄이고 구설수를 조심하는 게 답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족들 얼굴을 생각하시면서 포를 닦는 마음으로 출근을 하십시오. 1962년 이민생 호랑이띠는요, 5월 달에는 이 새 식구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손님이에요. 사이 며느리를 얻는다면 처음부터 우리 식구였던 것처럼 좀 정감이 갈 텐데요. 우리 집안의 복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의 명예는 물론이고 나에게도 재물운을 가져다 줄 테니까요. 좀 모쪼록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또 손주를 얻으실 분들도 계시나요? 이 산모가 산통을 많이 겪을 수 있으나 아이는 귀한 운을 가지고 태어날 겁니다. 이 손주가 장차 집안을 먹여 살릴 테니 20년 동안 잘 키워 주십시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이민생의 5월은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사교적인 모임이나 함께 여행을 가시게 되면 그곳에서 기인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또 5월에는 날씨가 좋아서 국내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시는데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향하시면 행운이 따를 겁니다. 특히 부동산을 매매하실 때도요. 서쪽을 향하면 행운이 따를 겁니다. 재산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 1950년 경인생 범띠는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기운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운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행운이 만들어지기 아주 쉬운데요. 당장 오늘 할 일에만 집중을 하시면, 그리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요, 어느 날 자산이 갑절로 불어있을 겁니다. 단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처신을 잘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 좋지만요, 남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돈과 관련된 조언은 썩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점은 5월에는 공기가 탁해지면서 건강이 살짝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금 전에 이민생에게 서쪽이 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질병을 치료하거나 요양을 할 장소를 선택할 때에도 서쪽이 이로우니까요. 건강이 좀 안 좋다 하신다면 서쪽으로 거주지를 옮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최대한 몸을 가볍게 만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의복과 신발은 무게가 없는 것으로 입으시고요. 가방이나 액세서리도 하지 않고 단출하게 다니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토끼띠 운세를 비롯해서 나머지 띠들의 이 5월 운세에도 함께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시는 이 호랑이띠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이나 다음 영상에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계시면 아래 댓글장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4월이 지나 5월에는 행운이 차고 넘치는 한 달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